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구 동서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 이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일단 딴 곳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뭐 동구 이쪽이라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어서 반찬 가게를 하게 됐고요. 일단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반찬을 만들면서 참 하면 괜찮겠다. 여자 직업으로서는 그게 뭐 이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. 일단은 예, 저희들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원재료 속이지 않고요. 그리고 전날 판 재고 음식은 저희들 팔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일단 눈 속임을 하지 않는 걸로 제 철칙을 삼고 있습니다. 그것만 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름철에는 물김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들 코다리, 고말랭이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주 종목으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첫째, 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요. 원산지 표기는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고요. 재고는 제가 재고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일단 제 가족이 먹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장사를 그만둘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. 제가 조금 이윤을 적게 남기는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조금은 더 많이 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대구 동구 동서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사장 이선미입니다. 앞으로 앞에 오던 것처럼 더 열심히 소중히 고객분과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